바로 한장 넘겨주세요. 한류의 핵 연예 기획사입니다. 그만해라. 다른 연예 기획사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한 장만 더. 바로 1인 기획사인 것이죠. 현재 소속사가 없으면서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스타, 아시아의 별. 바로 그 1위는 제 여자, 천송이입니다. 나 골프 약속 있다. 천송이의. 그만해라, 이 천송이를 위한. 자식아. 천송이에 의한. 아버지, 그런 1인 기획사를 차려주세요, 아버지. 그 아이가 그렇게 좋으냐? 네. 일단 한번 보자. 허락하겠다는 소리 나냐? 허락을 왜 아버지한테? 그건 송이한테 받아야 돼요. 제가 지금 그거 받으려고 17년째 얼마나 생구생 중인데. 1인 기획사는 꼭좀 차려주세요. 제가 어필할 만한 게 일단 아버지 재력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망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 얘라, 이 자식. 춥지, 추워. 몸매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아, 안 돼. 이제 큰일 나지 않으면 안 되지. 뒹굴뒹굴 거리기만 하면 늘어나는 건 있어요. 내 허리살, 아우 이 뱃살들 어떡하시겠어요? 요즘 너무 바쁘시죠? 어머. 너무 힘드시죠? 어머나, 해준 것 같아. 어머나, 이거. 얼마만큼 쪼개가면서 하고 계세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허리 주러를 허리에 30분만 딱 착용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니, 내가 그때 저걸 모르고 뼈 빠지게 운동을 한 거야? 느껴보실 수 있어요. 왜 우리요? 윗몸 일으키기 고객님들 몇 번이나 하세요? 우리가 윗배, 아랫배, 옆구리 운동 방법이 아이씨. 다 다르다고 하는데 허리 주러를 허리에만 착용을 해주시면 이 운동이 한 번에 돼요. 아, 바빠 죽겠는데.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아, 여보세요. 나 도민준인데. 어, 빨리 말해, 나 바빠. 이거 내 번호야. 핸드폰 샀어? 어디야 지금? 왜? 회의해야지. 안 할 거야 회의? 나 같은 거물급 스타를 영입해놓고? 회의하자며 안건이 뭔데? 그 내가 이번에 살짝 놓기는 했지만 그 요거트며 쌀국수며 커피며 각종 즉석 요리들이며 그 내가 식품 광고를 어마무시하게 했었거든. 내가 재개하게 되면 반드시 다시 하게 될 텐데 그때 뭔가 업그레이드된 나만의 먹방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의 이 소중한 휴식기에 각종 먹거리들을 접해보는 게 몹시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저녁 메뉴는 뭐가 좋을까, 노매니저? 참고로 나는 이 개불이 올 겨울 가기 전에 꼭 먹어보고 싶어. 이 개불을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횟집? 백화점? 그 노량진 수산시장은 어떨까? 시중보다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회의하자고. 내 15년 동안 저녁 메뉴는 닭가슴살 아니면 양배추였단 말이지. 앞으로 나에게 한 끼 한 끼의 메뉴는 몹시 중요한 안건이 될 거야. 함께 집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내줬으면 좋겠어. 다전에게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시죠? 택배입니다. 택배 시킨 적 없는... 네, 잠깐만요! 문 열어줘. 나 택배 시킨 적 없어. 내가 시켰어. 내가 요즘 시간적 여유가 되잖아. 그래서 홈쇼핑 보다 보니까 그게 참 새로운 세계더라고. 좋은 게 너무 많아. 그걸 왜 내 집에 시켜? 찬송이잖아. 천송이가 택배 받을 수 있어? 내일도 독이 더울 거야. 대신 좀 받아줘. 매니저 좋단 게 뭐야. 누가 네 매니... 이름이 도매니저세요? 사인 좀. 뭐야 그게? 간장게장이잖아. 밥 있지? 이 게딱지에 뜨끈뜨끈한 밥 비벼 먹으면 끝장이지. 어딜 들어가?
같이 먹어야지. 난 또 치사하게 혼자 먹겠다 그런 애는 아니거든. 얘기했지. 그나 누구랑 밥 먹는 거 싫어해. 난 혼자 밥 먹는 거 싫은데. 아유, 이건 뭐 낚시를 해서 개를 잡아넣던지 해야지 이거. 아유, 그냥 보지 마. 아유, 이거 왜 국물만 있고. 어! 이거 알이 꽉 찬 간장게장이라는 이거. 아유, 그냥 사기당했네, 사기당했어. 이런 밤중에 버티국에 가서 앉을 놈들. 뭘 버텨? 아, 그게 약수동에서 한남동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어, 버티국이라고. 근데? 옛날엔 그 고개로 장사꾼들이 많이 다녔는데 좁고 험해서 도둑들도 거기 많이 숨어있었거든. 그래서 남한테 사기를 치거나 못된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말하곤 했지. 밤중에 버티고개 가서 앉을 놈. 아휴, 한동안 조선욕조만 쓰나 했더니 빙자년에 이어서 버티고개냐? 아니, 그런 건 다 어디서 배워? 교육방송 같은 거 즐겨봐. 어, 맞다. 드라마 할 시간인데 우리 거실에서 밥 먹자. 밥은 식탁에서 먹어야지. 나 그런 거 제일 싫어해. 오늘 메이크 왜 저래? 화장 완전 졌다, 그치? 이쁜데? 넌 그럴 수 있어? 아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어떻게 그래? 아, 그걸 모르나, 급빌 그걸? 쟤는 꼭 연기를 머리로 하더라. 가슴으로 느껴지는 게 없어. 아유, 내가 언제 한번 만나면 어드바이스 좀 해줘야겠다. 먹든가, 보든가. 저거 진짜 눈물 아니네, 저거. 누액이네, 누액. 가짜 눈물. 진짜로 울면 저렇게 눈물이 이쁘게 톡 하고 한 줄로 떨어지지 않거든. 여기 눈높이 사이 이렇게 확 떨어지고 콧물에 막 콧물 확 나고 치잡스럽게 콧물 막 나면서 알지? 여기 진짜로 울면 그렇게 되거든. 안 궁금하니까 설명 그만해. 그 티슈 좀 봐. 이게 원래 여기 있었어? 어. 아까부터. 아, 방금 저기 있는 거 봤는데 내가? 잘못 봤겠지. 큰일 났다. 시청률 떨어지겠다. 아휴, 내가 영혼을 실은 연기로 시청률 17까지 올려놨는데 천성에 빠지면서 시청률 반토막 났다고 난리가 나겠네. 요즘 시청자들은 냉정하거든. 내가 봤을 땐 내일 시청률 8? 어떻게 알아 그걸? 이 바닥 생활 또 15년이잖아. 귀신이라고. 딱 보면 보인다니까. 진짜 많이 나와야 8? 걱정했었는데 세미 씨 고마워. 천성이도 못 들은 20일 뚫냐 어떡해? 아, 그거 기사 많이 나왔던데요? 유세미의 재발견, 아님 조연의 화려한 발라. 다들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점심은 제가 쏠게요. 한국갈비로 모이세요. 아, 장 변호사님 걸음이 왜 이렇게 빠르십니까? 제 걸음이 뭐가요? 저한테 화내시는 겁니까? 제가 무슨 화를 냅니까? 아니, 핸드폰 사라 사라 하셨잖아요. 샀다고 번호까지 가르쳐주려는데 왜 화를 내세요? 제가 핸드폰 사라 사라는 거 10년도 넘었습니다. 나한테 제 말을 안 듣다가 떠날 시간 두 달 반에 그러고 이제 와서 핸드폰을 왜 사십니까? 아니, 그냥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줘보세요, 핸드폰. 아니, 자주 쓸 것 같아서. 보세요, 2번은 장 변호사님이잖아요. 누가 뭐 그런 거 1번이나 2번이나 누가 뭐 그런 거 신경 쓴다고. 아, 바꿔요? 장 변호사님 1번으로? 아이고 참, 누가 그런 거 뭐 유치하게. 됐습니다. 아, 같이 가요. 여보세요? 어, 나 지금 밖에 좀 나와 있어. 아, 무슨 매니저가 이렇게 바깥 출입이 자자? 나가면 나간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무슨 일 있어? 있지. 아, 우리 점심 메뉴 회의 안 해? 나 냄비 우동 땡기는데. 별, 끊어.
아이씨, 나 배고픈데. 누나! 뭐냐? 유샘이 안 따라다니고 왜 왔어? 이거요. 지난번에 차에 놓고 가셨잖아요. 아, 맞다. 저 누나 기다릴 거예요. 제가 나쁜 여자한테 길이 들었는지. 세미나 너무 착하고 잘해주시는 거 불편하고 좀 어색해요. 누나의 욕과 폭력이 그리워요. 그래, 좀만 기다려. 누나가 제기하면 거칠게 달아줄게. 아, 버리기도 찜찜하고 이거. 야, 갖고 있긴 더 찜찜해. 뭐지 이거? 저는 밥 먹고 싶었는데. 제가 냄비 우동이 꼭 좀 먹고 싶어서요. 근데 웬일이십니까? 진짜 30년 동안 밥 한 끼 같이 먹기가 힘들더니 지난번에 집에서도 같이 식사하시고 오늘도. 밥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같이 먹기 시작했더니 혼자 먹는 게 좀 쓸쓸하네요. 앞으로 자주 같이 드시자고요, 그러니까. 네. 아, 여기 냄비 우동 하나 포장해 주세요. 네. 아니, 두 개. 네. 두 개나 뭐 하시게요? 그냥 뒀다 먹으려고. 잘 먹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춥네요. 춥죠, 그럼 겨울인데. 추우세요? 추운 거 잘 못 느끼시잖아요. 정말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겠죠. 조금씩 몸에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 앉아 있어, 어? 미치지 않았어요. 뭐야 이거? 정말 미칠 것 같아. 말해봐요. 여기 왜 들어오게 됐어요? 그 사람이 날 여기 집어넣었어요. 내가 그 사람 비밀을 알았거든요. 비밀이 뭔데요? 뭐야 이거? 말할 수 없어요. 동명한가?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아니, 몰카 같은 거? 그리고 당신도 그 사람한테 한 사람 말고 저 여자 누구지? 죽을지도 몰라. 완 사다 줄 것처럼 그러더니. 누가 주길래 들고 온 거야? 두 개네. 아직 점심 안 먹었어? 어. 잘 됐네. 같이 먹자. 난 따로 먹어도 되는데. 그러지 뭐 그럼. 일이 번거롭게 돼버렸어. 시작해. 뭘 시작해? 왜 그래? 좀 귀찮은 일이 있어서. 왜? 저녁에 송이 불러내서 저녁 먹을 건데 형도 같이 먹을래? 다 같이 밥 한번 먹자 그랬었잖아. 어쩌지? 오늘 저녁에 선약 있어. 그래? 어, 내일 저녁은? 괜찮아. 알았어. 성희한테 얘기해보고 약속 잡을게. 아마 송희는 내일 저녁 못 먹을 거야.